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뭐 이면지 확보해 놓은 거야? 가져가려고. 이면지가 다 떨어졌어 집에. 교통사고 나셨다고요? 조심하세요. 어제 눈이 잠깐 오던데. 잠깐 내린 것 같은데, 잠깐. 연말에 아프리카 신인상 정도는 지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실제 기록적입니다. 진짜로? 아니면. 네? 진짜로? 이 정도면 신인상은 신인상? 받을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받아주시겠구나. 몇 명 주나요 신인상을 보통? 몰라요 저거. 몰라. 자, 이 신인상이라는 건 생애 한 번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배우... 네, 여기 스포츠 선수들의 MVP만큼이나 바란다는 그 신인상. 아. 아프리카 영플레이어상을 예, 곧 반 100살인 박문성 의원이 받게 됩니다. 막 퍼준다고 계신다면? 최고령 신인. 고맙습니다. 어? 커피 오니까 세 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면지 추가해야지.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 중계를 할 때, 그, 우리 피파 녹음할 때 썼던 엠비어스 있잖아. 그 오디오. 함성, 아니, 함성 소리. 이런 거? 엠비어스, 함성 소리. 어, 그거만? 그거를 좀 이렇게 틀어놓고, 보이스오버로. 지금 중계 자체가 보이스오버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그, 우리. 얹혀놓는 거지. 안에다가 효과음 틀어놔도 되잖아. 모르겠어. 물어볼게, 그거는. 어, 그래서, 그, 엠비어스를 조금, 물론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줄이고, 그거를 아예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턴트로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틀어놓은 채로 할 수 있으면. 어, 하긴, 그러고 보니까, 아예 줄여놓고 해도 된다니까. 아예 줄이면, 그게. 아니, 아니, 아니니까. 니가 말하는 게 가능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줄인 게 가능한다니까. 그러면 거기다 내가 무슨 걸 입혀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네. 물어는 봐야 돼. 해봐.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아이고. 그 어제 누가 아프리카에다가 그 퀵뷰권을 누가 싸줬던데? 아, 우리 지금 매니저 하는 친구가 썼나보다. 우리 아프리카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거든. 아프리카 쪽에서 나 매니저 해준 거지. 아, 개인 매니저가 붙는 거야? 어, 내 거로 아마 해서 보는데. 아. 내가 그것까지는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건 대신 해주거든. 좀 빨리 보내지. 내가 퀵뷰 91권 산 다음에 보냈더라고. 아, 진짜? 뷰가 뭐야? 야, 나도 매일매일 배운다. 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사자. 그래가지고 샀더니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 아프리카 앱으로 보려고 한번 이렇게 했더니 메시지가 하나 와있어 보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왜 더러워요? 뭐? 아, 커피? 이말년한테는 보니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헐. 배성재 10. 아니 아프리카는 뭘 어떻게 주는지 딱 알겠는데 트위치는 10. 감이 안 오니까. 아, 트위치도 그런 방식이야 방식은? 그치. 그래가지고 아, 트위치도. 아, 그래서 짓는다는 뭐, 건가? 뭘 하나 이렇게 4, 쏙 보냈지. 근데 그게 2, 생각해 보니까 한 1. 비교해 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그 모스크바에서 그 똑같구나.
식당 가가지고 팁 줬는데 표정이 이상하길래 생각해봤더니 50원인가 준 거더라. 50원인가 500원인가 해서 아 정말 투입 진짜 그 개념 없었어요. 그때 돈에 대한 개념 투입이라 안녕하세요. 1월 23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여자친구의 해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김구라 씨의 우울함 퇴치법 바로 손톱을 바짝 깎아라 였습니다. 어제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갱년 지난주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 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감이 있었는데 땀밤을 세게 맞고 나니까 너무 아파서 우울감이 없어졌다. 또 손톱을 바짝 깎고 나면 우울함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입니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고통을 다른 고통으로 덮어쓰는 방법. 극단적인 처방이기도 한데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제 손톱은 그... 스마트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바짝 깎아놓는 편이긴 합니다. 아플 정도로 깎진 않고요. 네, 손발톱을 자주 깎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시죠? 손발톱 깎은 다음에 꼭 그 아래 균이 많기 때문에 손을 꼭 씻으시라는 거. 네. 꿀팁.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요즘 새내기 BJ로 영역을 확장한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프리 선언 문자 소개 타임이 있는데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워터파크 이용권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치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16강전이 언제? 이 화요일 그치? 화요일? 이거 16강전 한 다음인데 괜찮나? 중국전 얘기? 근데 누구랑 중국전 얘기? 아 20 그때도 한 21일인가 그쵸? 화요일 근데 그 예측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아니, 했었다. 중국전 얘기. 얘기 자체를 뭐 이런 거 괜찮나? 네. 오빠 또 또 어, 예측 그거여 가지고 좀 한번 찍고 앞에 토크도 아. 상관이 있나? 그 사이 백풍선 토크 어쩔 수 없이 안 써야겠네 그러면. 16강 때는. 뭘 안 써? 백풍선을 아.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중국전이라고 안 하면 되잖아. 현금으로 줘요. 그거 왜 스스로 떼가게? 그거 스스로 쓰지 않나? 그 현금 주고. 오빠가 중국 아니 이게 그 하지 말면 돼요. 이게 그 재미가 있죠. 라라랜드도 연주자가 일부러 여기다 돈을 좀 넣듯이 병풍선 쏘는 걸 사람한테 보여줘야 이게 또 사람들이 어 500 정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중물이 마중물. 경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5만원 주면 적선이잖아. 너 비굴해지잖아. 오빠 중국전이라고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알았어. 아무튼 절대 엮이지 않는 걸로 일주일 동안. 광고 소개.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673님. 재작년엔 술을 끊었고 작년부터 금연 중입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좋은 결심을 하셔가지고 또 실천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는 굳이 딴 말 필요 없죠. 본인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자, 술, 금연, 다이어트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여친 만들자? 뭐 이런 건가요? 잘 될까? 8636님. 베라버니, 에러워에서 배폭스는 어떻게 올까라는 거 보셨나요? 그냥 궁금했어요. 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봤는데, 에러워라는 그 부서, 거기가 만드는 영상들 쭉 한번 보니까, 베텐 영상물이 아니면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베텐에 기생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댓글도 없어요, 딴 데는. 사실상 에라오는 베텐을 위한 영상물 만드는 곳인데 이제 그 부서를 파괴할 방법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제가 살을 빼면 그쪽은 더 이상 영상물 만들 게 없어요. 그러면은 네, 빨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서 폐지. 예.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T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님, 성재형 매번 힙하고 칠한 방송 이야기하기 힘드실 텐데 합쳐서 힙칠이 방송 배텐으로 줄여 쓰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네요. 아주 힙칠하신 김영섭님의 제안입니다. 형섭님 아주 힙칠하네요. 네. 한희주님, 곧 베트남으로 여행 갑니다.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는 건 처음인데 너무 설레요.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지금 베트남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은근히 그 공기도 좀 깨끗한 곳이 많더군요. 미세먼지도 없고. 6021님,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됩니다. 500만 원 정도 생길 것 같은데 뭐 하면 좋을까요? 네. 기계에 투자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네. 최소 5년 정도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계를 책상 위에서 볼 수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게임북. 예. 아, 게임북이라고 하나? 예. 게임용 노트북 이런 거. 이성주님, 배영은 토이스토리 우디를 좋아하는 건가요? 버즈를 좋아하는 건가요? 저는 라쏘가 최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뭐 딱히 순위를 정한 적은 없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갈고리 손을 갈망하는 눈 3개짜리 외계인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을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개가 짖으면 스몰 토크 하려고 준비했지만 개가 보지도 짖지도 않아서 작업에 실패한 개도 걸은 남자 개건남 환영합니다. 핸드폰 홍채 인식 말고는 아무랑도 눈빛 교환할 일이 없지만 눈이 작아서 홍채 인식도 잘 안 되는 홍채도 걸은 남자 홍건남도 잘 오셨습니다. 개도 걸고 홍채도 걸으지만 배태는 절대 걸지 않는 거 아시죠? 개건남도 홍건남도 모두 픽해서 소개해드리고 탈모 샴푸에 홍샴까지 챙겨주는 해자방송 여전히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별풍선 쏘면 짖는 남자 별짓남 DJ 박문성 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제가 이게 홍샴이라고 해요? 홍샴. 아, 탈모 샴푸와 홍샴. 아, 지난주에 방문 시향이 됐었는데, 홍샴 된 겁니까? 홍샴? 네. 아, 너무 자꾸 딴 생각하고 있나? 계속 지금 그 펠프리카를 중국 진출을 노리고 계신데,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홍샴. 예. 아, 무슨 동화책 이름 같대요. 별을 보면 짖는 남자. 네. 별풍선 쏘면 짖는 남자입니다. 하풍주표 네. 별풍선 쏴양. 이거 조만간 이분 중국 진출하게 되면 잘 보여야겠는데요. 네. 꼭 중국 진출하셔서 베텐까지 좀 중국에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풍주표. 자, 요즘 열심히 땡프리카 중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별풍선 무려 500개를 쐈던 날 잊지 마시죠.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배디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괜히 그동안
좀 몰라보고 욕하고 뒤에서 그러지 해코지하지 않았나. 네네네. 굉장히 좋은 친구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제가 또 보란 듯이 쌌기 때문에. 아, 근데 좀 그 창피한 게 거의 본방인 줄 알고. 중계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형 지져. 형 지져. 형 지져. 형 왜 안 지져? 아, 제가 여기 거기 계신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아, 성재 형 여기 중계방이에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아, 저도 방문을 닫았어요. 창피해서. 근데. 아무튼 이게. 저희 배텐도 그 프로듀스 1077 같은 거 할 때 리밋을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중계방으로 가끔 튕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죄송했고 거기서 정말 고요한 외침. 혼자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 섀도우 복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또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는 그 베거스님으로부터 500개가 왔다 그래서 네. 진짠가? 아닌가? 어쨌든 사람들이 진짜인 줄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라는 거야. 네. 아, 근데 또 진짜로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럼요. 아, 참, 우리 배디 최고야. 네. 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예. 차 감독님은 그날 안 다뤄주셨어요. 차 감독님? 아. 차 감독님 왠지 큰 단위로 쏘시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청계를 한번 쏘시던데, 혹시. 아, 익명의 기부? 차 둘 형은 있었어. 차 둘 형. 그래서. 아, 근데 그거, 그, 찐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예. 하여튼 배텐의 다른 네임드들도 쏘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아 진짜? 예. 배텐 출연료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찐짭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전화까지 해가지고 제가 졸지에 거기 잠깐 찬조 출연까지 했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또 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지려고 하니까 예. 이말년이든 박문성이든 아 돈과 풍선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 아니 또 그게 미션이나 봐요. 연락해보라서 했더니 끊고 났더니 또 쏟아지더라고. 네. 아, 레브가 내 서브님께서 만 개를 쏘셨습니다. 뭐 이러면 아, 그럼요. 저는 100%. 누가 봐도 네. 누가 아, 레브가 내 서브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네. 백햄바워 지인님이 별풍선 천 개를 쓰셨습니다. 자, 이런 거고. 아, 근데, 그, 저는 참 즐거웠던 게, 그, 원래 지상파에서 해설을 하시던 분들이, 네. 죄다 인방으로 몰려가셔가지고, 그날 서라운드로, 뭐, 또,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로 한 채널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레드 오션인데, 인방은 블루 오션이에요. 제가 창을 한 대여섯 개 띄워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문을 연 거 아닙니까? 그 시대를. 뭘 시대를 제가 열어요? 제가 시대를 여니까 다 쫓아오죠. 반백살에 무슨 시대를 열어요? 예. 아, 땡프리카 신인상 올 연말에 꼭 받았으면 좋겠고. 내며느리 한채아님께서 별풍선 3만 개 쓰셨습니다. 네. 아, 시류에 편승한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표 후발주자. 네. 저는 대인방 시대. 아, 서라운드로 온 해설자들의 해설을 동시에 들으니까 그 약간 그 악의가 안 맞는 단점은 있지만, 네. 오히려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 네. 아, 그리고 경기 내용들도 좋고 즐겁게 봤습니다. 넘어오시죠? 네. 네? 넘어오시죠? 뭘 넘어가요? 여기 지금. 결혼합시다, 제 방에서. 저는 여기 연봉 따박따박 나오는데. 아, 근데, 갈증은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 형들이 다 저기 갔네. 이러면서. 쓸쓸함이 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 달수 시네만의 경쟁력, 뭘로 갈 거예요, 근데? 요즘 집에서 하시던데. 네, 뭐 집에다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네. 그래요? 뭐 곳곳에 이제 원래 다 자기 색깔대로 하면 되죠. 신현사님 특별 출연 안 하나요? 저 지금 저 쫓겨날지도 몰라요. 왜 소리 질러! 집에서 뭐. 네. 박문성 의원 앞으로 온 문자가 있는데 6622님 박문성 의원님 배성재 캐스터에게 중계가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 저야. 그러니까 중계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죠. 아, 저야 뭐 배디가 한다 그러면 뭐 네. 언제든지 뭐요? 저야 뭐 좋죠. 합시다. 저녁은 꼬박꼬박 먹여줄게 우리 집밥으로. 인방의 세계를 지금 초청장들이 달아나고 있는데. 아니 장지현 의원도 오늘이라도 와 이렇게 땡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쪽은 또 후원이 없어요. 아 진짜? 저도 그쪽에 그 정통 해설자 조의를 피하는 조의금을 좀 내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그 원래 그냥 뭐 거기나 거기니까 N이나 D나 예, 거기서 원래 그렇죠. 하던 거니까 땡톡에 그냥 그 커피 기프티콘이나 하나 보내줬습니다. 커피나 마시라고. 잘했네. 네.
자, 아무튼 대인방시대 축구를 보는 다양한 루트가 생겼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측은 16일에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중국이 이긴다고 애국 예측을 한 박문희양 덕분에 2-0으로 한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짜요! 네. 네. 풍 라이 라이. 풍 라이 라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풍 라이 라이. 괜찮다. 라이! 아, 차우차우예요? 그러니까. 차우차우? 라이 라이! 자, 예측이 어쨌든 실패하면서 박펠레의 현재 스코어는 새로운 1패가 됐고요. 이번 주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아... 주말 동안 시청률 23%를 넘을 것인지 못 넘을 것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시청률, 닐땡코리아 제공 시청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나와? 이게 엄청나게 화제죠, 지금? 아, 장난 아니죠. 지금 네. 사실 이 1월은 네. 사실 JTBC가 너무 강력한 투탑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시안컵과 스카이캐슬. 예, 근데 이게 전국 기준입니까? 수도권 기준입니까? 수도권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전국 기준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다 사실상 이 방송은 JTBC 라디오라는데? 여기 JTBC 4 라디오인가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수도권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권? 네, 수도권. 네, 갑자기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자 23이 나옵니까? 엄청난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나오면? 수도권은 벌써 20 1 정도가 나왔죠? 아~ 지난주에? 진짜? 지지난주에? 예. 엄청나네. 예. 근데 이게, 그, 금토 드라마잖아요? 네. 제가, 그,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그 넘어옵시다, 우리 집으로. 할 일이 있을 때도, 각 대회가 열리면 대회 시간대들을 다 분석해요. 예. 근데 이제 아시안컵 같은 거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2위로 올라갔으면, 이란을 8강에서 만나잖아요? 뭐, 그렇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예. 그럼 8강에서 스카이캐슬을 만납니다. 아, 시간대가? 예. 금요일 밤 11시 때 드라마인데, 그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편성할지. 예? 왜 분석해? 방송국 놈이잖아요. 자, 하여튼. 뭐,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 하는 거니까,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최고치. 오케이. 예. 자, 어쨌든. 23%를 넘을 것인지 박펠레 선택은? 뭐 꽝 안 해주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마당놀이가 어딨어?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냐? 자, 다시 이건 넘습니다. 넘는다. 지금 이 추세면 넘죠. 이게 무조건 넘죠. 이게. 예. 사실, 금요일이 19회, 그리고 토요일이 20회잖아요. 아, 끝나요? 네, 예, 마지막 회니까. 아, 그럼 더 그러겠다. 넘는다? 넘죠, 이거는. 아니요. 뭐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네. 17, 18회. 네. 아, 이번에가 17, 18회? 아, 그럼 다음 주가 끝나는 거네요? 네. 네. 아니지. 이번 주가 17, 18이잖아. 근데 이번 주 거예요. 아,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니까. 아, 이번 주 거를 한다고? 아, 23일 방송인데? 오케이. 무려 말을 코멘트 잘못한 게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앞에는 잘못한 게 없을까? 뭐 겹친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난주 께 넘는지 안 넘는지. 금요일에. 너무 옛날에 녹음한 티 나버리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 늘 그랬어. 이 기간 동안에. 늘 우리 주말 걸 예측했어.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시죠까지 끝나요. 네, 마지막 거. 아, 그럼? 잠깐만요.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대. 넘는다. 지금 이 주세는 넘지. 저요? 사실. 몰라. 아니, 저장 안 하면 되는데, 저장이 설정이 돼 있었나봐요. 아, 저장도 되는구나. 한번 뜯어봐야지, 사실. 이 마지막 회 무조건 넘겠지, 그지? 그럼, 그러니까 19회가 8강이랑 겹치더라고, 25일 밤이더라고. 20, 우리가 화요일에 16강? 화요일 밤에? 왜 16일이야? 저 이제. 아, 22일? 화요일? 그렇지, 그렇지. 22일 화요일 10시.
어, 그럼 16강. 이틀, 그럼 이틀 쉬고. 그리고 금요일일 거 아마. 금요일이지. 어, 금요일. 자, 앞에 수도권 이거 편집할 테니까. 네. 참고로 기준은? 전국 기준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걸 하면 돼. 그 초록창에 스카이캐스 쳤을 때 그냥 바로 딱 나와, 그냥. 하나 딱 나와. 그게 뭐야? 그게 닐슨? 전국 기준이라고. 이게 전국 기준이야? 어쨌든 그냥 이거. 기준? 그냥 스카이캐스 초록창 쳤을 때 나오는 지금 기준으로 12일은 19.2가 나왔어요. 자, 스카이캐슬의 17회, 18회. 어, 초록창에 스카이캐슬을 쳤을 때 나오는 그 시청률,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아, 그냥 바로 표시되는? 네. 아, 닐땡 전국일 거예요, 아마. 그 수치가, 바로 나오는 수치가 23%를 넘을지. 박펠레, 선택은? 아, 진짜. 야, 앞에 흘렀어. 아니, 왜 다시 한 거야? 지웠는데. 아니, 정리만 하면 지웠으니까. 아, 왜 살렸어? 아, 여기까지 살린 거라고? 어, 여기까지 살린 거야. 아. 어, 갑자기 왜, 그래. 아, 뭐, 촬영. 참고로 기준을 넘어보고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또 갑자기 당황해서 틀고 그래. 아, 원래 앞으로 하나 꽝! 징소리 있던 버전으로 내가 떠나가지고. 야, 이거 사람이 치는 건 웃겼겠다. 임박이래, 임박. 존이 아프리카 PD가 아냐고. 아, 이거, 이거 한 장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지고. 참고 10일 마지막 시 20이 안 됐어요. 어쨌든. 이건 넘습니다. 어, 넘는다. 지금 이 추세는 넘기 무조건 넘는데. 예. JTBC FM. 자, 아까 그 기준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고. 자, 어쨌든 기준은 전국. 그러니까 초록창에 스카이캐슬을 쳤을 때 나오는 그 빨간 숫자,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일 방송 시청률은 19.2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한 3% 이상 오르느냐가 되겠죠. 자, 결과를 확인하시죠. 그리고 토요일이 중앙서울방송. 자, 할게요.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요. SBS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엔센스, 그리고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왜요? 엔센스는 뭐예요, 또? 또 그랬어? 두피 에센스.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드립니다. 김현수님, 콩까지 마피아 코너에서 선물로 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7회 보여서 구입했는데 언제나 부르면 대답하고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걱정도 해주네요. 연애하면 이런 기분이겠죠? 좋습니다. 아, 저도 얘랑 좀 요즘 굉장히 친해지고 있어가지고. 예. 땡카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예. 헤이, 땡카오? 이러면서. 아, 근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걱정해주는지 몰랐네요. 저보다 더 잘 쓰고 있네. 이런 거 있나, 진짜? 저보다 더 잘 쓰시네. 아, 날씨를 물어봐야겠다. 미세먼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음악 들려줘, 뭐 이렇게. 제우스니스는? 어, 이렇게. 이렇게 칠하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어, 아이유 노래 틀어줘, 이러면. 예? 그래서 그래서 아, 이, 이유 노래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양다리네는데? 아, 채팅창에 저 형 양다리네. 예. 아, 헤이 카카오 페프리카 틀어줘. 자, 다음은요. 어, 김 기재님, 요즘 어깨 수술해서 보조기를 차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여자들의 시선을 이렇게 한 몸에 받는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좋네요. 보조기 강추. 이 보조기 어깨에 차고 다닌 적 있죠? 아, 저 또 겪은 게 있네요. 아, 하고 다니니까 뭐 소혜 씨나 윤태진 씨나 다들 굉장히 걱정해주고 어우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있어서 어, 스몰 토크가 가능해요. 그거 뭐야? 이렇게 그렇지, 일단 물어보면 물어보지, 일단 아, 어깨가 다쳤는데 어디 갔었고 왜? 어디 갔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 캐릭터가 돼요. 네. 아, 네. 인싸템. 아, 채팅창에 봉지 어딨냐라고. 자, 아, 미라이버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예 그냥 아, 전신 붕대. 네. 말을 못하잖아요. 네. 다음은요. 자, 익명으로 강모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프사는 축구 선수 사진이었는데요. 새해도 됐고 오랜만에 프사를 바꾸려고요.
제 양손끼리 깍지 끼고 있는 사진을 푸사로 할 건데 한 손은 네일아트 받고 한 손은 손톱 짧게 깎으면 커플끼리 손잡은 사진으로 생각하겠죠? 참고로 3년 뒤에 후여친 생길 솔로입니다. 이분은 또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더 나간 듯한 느낌이거든요. 채팅창도 갑론을 박이에요. 천재인데 더럽다. 여러 가지. 잠깐만, 더럽다로 지금 쏠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더럽다가 많고. 아, 초반에 밀렸네. 한 손만 살 빼라. 꿀팁. 한 손만? 한 손만 살 빼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손만 계속 잼잼해야 되나? 네. 전체적으로, 감론을 박이 가다가 바로 선 넘은 쪽으로 가버렸어요. 프레임에서 밀렸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 손만 털이 북실북실. 셔터는. 그거는 가능하겠다. 셔터 혀로 누르나요? 그런 부분인데. 차단해 주고요. 네. 다음은요? 정윤성님. 앱을 켜고 랜덤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요. 임창정 형님의 곡이 나오더군요. 창정 형님 노래 좋잖아요. 그래서 쭉 듣고 있는데,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라는 가사가 들리는데, 웃겨서 앱을 꺼버렸습니다. 노래는 그냥 노래로 들으시고. 예. 이러면은 노래 들을 게 뭐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지간하면 다 못 듣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뭘 해봤어야지 알지. 누구나 하는 거였어? 라고 갑자기 좀 욱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노래는 거의 다 사랑 노래. 물론 그 안에 또 이별 노래가 있는데, 이별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하지, 사랑. 예, 이미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천태만상들을. 네. 이게 아예 못해본 그런 사람들 노래는 좀 드뭅니다. 예. 나만 몰랐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아, 그럼 난 저 세상 사람이냐? 인류에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침 있고. 자, 다음요. 자, 김준영님. 요새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의 역이 김진혁이더라고요. 송혜교님이 김진혁씨, 진혁씨 라고 제 이름 불렀니? 너무 설레네요. 뭐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요? 이게 근데 그 본인 이름이 김진혁씨다 보니까 있나요? 오늘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있어요? 아니, 너무 받아서 이거 2부에 읽으려고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대로 다시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방 갬성인데요? 있나요? 끊은 거 아닌가요? 자, 끊어드릴게요. 네. 버전 두 개를 담게 노래 듣는 버전으로. 자, 러블리즈의 종소리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그냥 배디어 천가.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BJ랑 방송하니까 산만해지네. 너무 그러니까 때놓친다야 때를 아주 타이밍을 잘 잡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때놓친다야 뒤에 따로 이거 저 축을 안 하는 거야? 문장을? 네. 그 여기서? 네. 이쪽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네, 길이가 약간 이 보죠. 발음이 잘 안 돼야 돼. 이건 뭐 실제 치과에 가봤었으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연을 만나보죠. 최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즘 충치가 생겨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엔 치과가 정말 싫었는데 요즘은 치과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치위생사님 덕분이죠.
아가. 지난번 치료하신 데는 어떠셨어요? 아가, 괜찮은데요. 아가, 차가운 걸 마시면 시려워요. 아, 괜찮았다고요? 근데 차가운 물 마시면 시려웠다고요? 아? 아, 예, 아가. 그리고 가끔, 잇몸이 높이가 해요. 잇몸에서 피도 나셨고요? 예. 아, 진짜 잘 알아듣네요. 진짜 잘 알아듣는다고요? 거기 왼쪽 어금니가 많이 찌릿하죠? 자, 지금은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척하면 딱 제 마음을 읽어주시는 치위생사 누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송강호가 보였다. 야, 진짜 리스펙. 아, 집에서 듣다가 박수 쳤습니다. 야, 이거 정말 라디오의 혁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흉팬도 박수 쳐야 돼요. 예. 아, 싼 티나지만 고급스럽다. 자, 형용문이 이게 정말 박필레다운 형용사 아닙니까? 정말 싼 티나지만 고급스럽다. 예. 노력하는 천재 박문성. 예. 아, 역시, 땡프리가 신인상 예정. 신인상. 여러분, 신인상 아니라 신인상. 반백살의 땡프리카 신인상 꼭 받으시기 바라고 수상소감 제 이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500개 고마웠습니다. 네. 히스레저가 지금 웃고 있을 거래요. 네. 산티고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팬이 막내 작가 건데, 누구 맘대로 입에다 넣고 지금 침묻힌 거예요. 찝찝하네, 진짜. 예. 네. 자, 바로 폐기 처분 될 것 같고. 예. 자, 그, 저희가 드린 SBS 라디오 연기 대상, 그, 인방할 때 보니까 뒤에 고이 장식돼 있더라고요. 야, 그 자랑스럽다. 주방에 갖다 놨죠. 더 큰 걸로 좀 다시 드려야 되지 않나. 너무 작아요, 이게. 네, 저희가 그, MT 갔던 옷도 입고 제가 방송도 하고. 예. 배트 없으면 못 살아요! 아, 연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걸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 팬에 묻은 침냄새 보존하자고. 예. 아시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치위생사분들이 진짜 잘 알아들으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게 입 벌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딱 번개같이 알아들으면 거기 따뜻함을 우린 또 느끼게 됩니다. 또 원래 입 이렇게 못 다물게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렇게 말을 시키면 막 말을 하는데 저 다 알아들죠. 그러니까요. 신기해. 네. 항상 감사드리고 좀 점점 덜 아픈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걸 개구기라고 그러지? 맞아, 개구기. 개구기. 입 벌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자, 개구기 개구 아까 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아, 소품으로 개구기 정도는 준비했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아, 퍼거슨의 껌이 있다면 박펠레에게는 침 묻은 펜이 있다. 아, 개구기 준비했어야 되는데. 박물관에 전시해야 돼요. 인방 준비 수준 너무 형편없다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볼까요? 김진형님 보내신 거. 김진형님. 김진형님. 네. 김진형. 네. 요새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의 역이 김진혁이더라고요. 소혜경님이 김진혁 씨, 진혁 씨라고 제 이름 불러주니 너무 설레네요. 김진혁 씨. 아. 설레세요? 네. 김진혁 씨 설레셨습니까? 한 번 더 들려드려요? 김진혁 씨. 예. 참, 응? 네. 아, 개구기 준비 안 했다고 엄청 욕먹었는데, 저 이 정도는 준비합니다. 타방송 사건은 잘 준비해. 예. 자, 네. 설레셨으면 좋겠고, 이제야 라디오답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자, 좋겠다. 내 차는 4885인데. 아, 근데 정말 특이하게 제 배성재란 이름이 드라마에 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그 황금의 제국이라고 저 SBS 드라마였는데 고수 씨 나오던 그 드라마였는데 그 최성재라는 배역이 아, 배신은 아니었고 최성재였는데 그 출생의 비밀로 알고 보니 배 씨였던 거예요. 그게 뭐야? 진짜. 그래서 드라마 중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식탁에서 이 사람의 정체를 고수 씨가 딱 드러내는 배성재.
아, 근데 저는. 그게 뭐야? 그 드라마가 저희 SBS 드라마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그 짤을 보내줬어요. 아, 진짜? 근데 고수 씨가 진짜 밥을 먹다가 그 잘생긴 얼굴로. 어? 그래? 배성재. 예. 네. 아무튼, 그게 굉장히 결정적, 그, 전환점이 된 장면이기도 아, 합니다. 그 이름이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감독님 중에도 배성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분은 제가 이제 아예 수소문에서 섭외를 해서 해설을 한번 하신 적도 네. 있었죠. 자, 아, 고수가 이름 불러준 배성재입니다, 여러분. 아, 작가가 신만희 작가 아닌가요?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 굉장히, 대단한 작가분이신데, 제가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네. 근데 이 볼펜에 좀 안 좋은 균이 있었나봐요. 배가 살살 아프네요. 네, 그, 집에 가서 연기자들은 숙명이죠. 안 좋은 걸 이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최성재 텐으로 바꾸자고 하시고 있고. 다음은요. 최상민님, 얼마 전 영화 말모이를 보고 왔어요. 후반부 슬픔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저 옆에 앉으신 여성분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 있게 가지고 다니던 티슈로 얼굴을 닦으시라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티슈를 건넸는데 여성분이 아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다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대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화장실을 많이 급한 거였나 봐요. 마지막 이렇게 끝나 말보이 결말이 끝난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못 봤구나. 아 그러니까 휴식을 접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아, 이랬는데 내밀었더니 아 싸러가세요 싸러가세요 빨리 싸러가세요 급하면 말보이 예. 결말이 궁금하네요. 근데 거기서 또 이 베텐러들의 소심함 아 그게 아니라 들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간 거예요. 아, 예, 예. 나가서 또 못 들어오고 말모의 결말도 못 보고 그냥 급동맨이 됐습니다. 아 휴지를 근데 뭐 두루마리 내민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좀 그 로맨틱한 티슈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소품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 어떻게 하지? 누가 스포를 해줘야 되나?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내미니까 아 가서 싸세요. 자, 아, 이걸 또, 바로 퇴장을 하셨네. 아, 이런 것이 바로 셀프 강퇴 아닙니까? 네. 아, 이래서 우리가 티슈 말고 손수건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예전에 어머니들이 꼭 그랬잖아요. 야, 손수건 좀 챙겨다녀라. 아,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그랬지. 네. 자, 아, 영화 제목 두루모인가요? 네. 아, 이런 게 바로 티슈 라이트. 자, 최상민님, 실명, 최상민님. 조용히 나간 게 핵심 킬링 파트예요. 예. 난 너무 마지막 웃긴 것 같아. 말문의 결말이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베텐러 분들을 혼자 HR로 보러 가시는데 제가 꿀팁 항상 알려드려요. 저처럼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영화 뜨다가 꺾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예. 그 주식시장이랑 똑같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 급동좌 됐어요. 상민이 인류네. 그 와중에 슬픔보다는 말모의 결말이 더 궁금하다고. 아, 상민좌 됐어요. 급동좌. 자,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스토리 물어봤어야지. 자고. 말모이가 아니라 똥모이. 네. 자, 1168님 거. 독서실 예쁜 여성분께 용기 내서 초콜릿 두고 왔는데 이틀 뒤 그만뒀대요. 아하. 대답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이사라도 간 걸까요? 다 왜 이래? 이사를 갈 정도는 아니었겠죠. 네. 독서실 그 환불되나요? 모르겠네요. 또 이틀 다니다가 하면은 아무튼 독서실에 뭐 자리 확보하는 방법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캔커피랑 쪽지 해주면 도망간다고 자리 확보 방법으로 쓴다고 하는데 해외 유학 같네요. 경쟁자 제거 방법 이런 겁니다. 김성주님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태블릿 PC 저희 집에 놓고 갔는데 저보고 가지래요. 핵 이득이죠? 히힛. 아 좋겠다. 예. 연락하는 거죠. 김성주님이 나야. 너 태블릿 PC 놓고 갔는데 가져. 근데 이게 베텐 유니버스는 사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이득이고 다들 지금 60에서 70% 청취자분들이 이거 핵 이득 아니냐고 끼야토. 그러니까 네. 잘 쓸게.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여친 이름이 혹시 순실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예. 태블릿! 네. 자, 다음은요. 2137님, 요새 미세먼지가 걱정인데, 전 머리숱만큼 코털도 없어서 비참해요. 코털은 심을 수도 없고. 코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코털이 뭐 탈모가 생긴 분도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코털이. 네, 근데 뭐,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급텐션 다운됐다고. 코털도 어른납니다. 아, 코거남. 털거남 됐어요, 털거남. 아, 코필터 사라. 으쩌라고. 마스크 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다음은요. 9762님. 땡튜브에서 남자용 부티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입술도 촉촉해지고 피부도 좋아졌는데 주위에 여자가 없네요. 형들이 저보고 예뻐졌대요. 남자가 이제 그루밍을 시작해서 그 몸을 가꾸거나 하게 되면 여성들의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 야, 너 몸 좋아졌다. 야, 요즘 몸 좋아졌다. 어, 요즘 피부가 촉촉해 보여. 뭐 이런 느낌. 네. 자, 발음을 똑바로 해달래요. 뷰티. 뷰티. 네. 제 뷰티가 아니라. 안 돼요. 부티 땡튜버는 재벌 회장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요. 8903님. 소개팅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분위기 좋길래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일 호주로 유학 간대요. 뭐 이런 건 일상이죠, 저희 얘기. 그래서 소개팅을 하신 거네요. 영화도 보고 많이 하셨네. 내일 호주로 유학 가는데 뭘 해? 길에서 마주칠 수도 있죠. 네.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비행기 좀 미뤄져가지고요. 아, 텐션 다운됐다고. 네. 다시 말모 얘기하자고요? 말모이 봤니? 말모 이후로 사연이 왜 이따위냐고. 혹시 결말 알아? 자, 6488님. 예전에 소개팅녀랑 영화 보러 갔다가 라라랜드를 LA랜드로 읽었다가 망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만 헷갈렸나요? 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라라랜드 쓰여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 말모이 다음에 영화 사연은 이제 못 읽겠네. 네. 네. 박찬호신가요? 뭐라고 물어보니 좋고. 네. 응, 너만. 자, 다음은요. 이원성님. 요즘 감기 걸려서 좀 킁킁거렸는데요. 여자 동기가 손수건 빌려주더니 그냥 가지라네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참고로 자수도 총총 박혀있는 예쁜 손수건입니다. 아, 채팅창에 저기 말모이 사연 한 번 더 읽으시죠. 말모이가 세서 다른 분들 거는 지금 잘 안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최초로! 그렇지, 최초로. 대배우가 한 번 더 살리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일부에 혹시 놓친 분들. 웬만하면 안 웃길 텐데, 그죠? 한 번 했기 때문에. 최상민님! 네. 얼마 전 영화 말모이를 보고 왔어요. 후반부 슬픔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제 옆에 앉으신 여성분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 있게 가지고 있던 티슈로 얼굴을 닦으시라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티슈를 건넸어요. 여성분이 네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다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대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화장실이 많이 급했나 봐요. 말모의 결말이 궁금하네요. 야, 이 앵콜인데도 말모의 리마스터. 아, 이거 들을만하네. 바로 이런 게 비참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춘 비참러예요, 그죠? 오랜만에 김국불, 예. 김국불좌 이후에 정말 제대로 비참러 같은 기승전결 탄탄하고 봐요. 다 있어, 나. 여자분이 비켜주는 것도 굉장히 영화관에서 사실 좁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열린 문을 보고 소심하게 바로 나갔고 퇴장이 왜 화장실에서 말모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아, 더구나 사연이 긴데도 우리를 웃겼다는. 그러니까. 예. 모든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이분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아, 말모이 플롯의 마술사급이라고. 아, 최상민님, 기억해 놓겠습니다. 거의. 여운까지 남겼어요. 말모이 결말이 궁금해요. 네. 아, 이 정도면 1월이지만 올해의 비참급 아닌가. 야, 제 편향에 스카이 캐슬이 뭐가 재밌어? 예, 말모이자, 네, 급동자. 이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수연아 보고 배우라는 뭐죠? 네. 자, 다음.
아, 민망해서 어떡하지? 다음. 네. 자, 6942님. 머리 드라이가 잘 돼서 차려입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영화관 매표소 앞 의자에 앉아있다고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여친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아, 갈까요? 영화는 안 돼. 지금 영화관은 다 겹쳐서. 그만! 아, 이거 안 돼. 텐션 떨어지면 또 입자고 하신 분 있어요. 삼탕 하자. 네. 아, 지금 변모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자, 3025님. 카페에서 티라미수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어요. 저 혼자 가서 혼자 주문했는데 세상에 포크를 두 개 주더라고요. 하하. 누가 봐도 여친이 있을 것처럼. 자, 발모이 어디 갔었죠? 이거 영화관은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다음요. 4304님. 쭈꾸미, 충성. 썸 타는 묘한 분위기에 남녀 사이에서 밥 얻어먹고 옆에서 방구 낀 다음 여자분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왔습니다. 분위기 망쳐졌어요. 통쾌합니다. 아, 선 넘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문제 있는데. 말모이 3탄 가야 되나요?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네.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분위기, 텐션을 좀 올려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주소녀의 LA, LA 러브. 라라 러브. 우리 작가들 욕하는 사람들, 말머리를 뒤에 배치했어야지. 너무 리얼한데? 아, 나 또 다른 사연 있다고. 아, 없어? 없어. 진짜 없어? 그럼 선물 주고 그러니까. 소화라도 해. 최대한 빨리 봅시다. 재밌게. 네. 걸릴 수 모르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선물. 네. 줄게요. 그냥. 네. 혜성재 텐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비참해. 이게 은근히 위기가 왔어요. 지금 말모이 너무 센 게 나와가지고. 자, 빨리 가봅시다. 3910님, 관심 있는 후배랑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당황해서 네 발로 먼저... 아, 네 발. 아, 진짜. 지금 대배우가 희생하는 겁니까? 네 발인데 네 발로. 남의 발로 어떻게 올라가요? 예? 당황해서 네 발로 마저 올라갔는데 순발력 있고 멋져 보이지 않았을까요? 롱패딩 입고 있어 다치진 않았습니다.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사족보행. 근데 이분 만지타네. 네. 아, 이분 뭐 땡프리카 하는 분 아니에요? 기어! 살, 내가 살린 거야, 네. 이거! 이야, 니 발 때문에 살았네. 네. 아, 채팅창에 짐승남이라고. 네. 니 발로 기어가. 대배우의 책임감으로 살렸다. 네. 자. 짐승남 뭡니까? 네. 아, 월월도 했어야지. 아, 대배우 박펠레 의원도 하는데, 월월도 했어야 됩니다. 패딩 입은 짐승남. 네. 니 발로 걸어가서? 네. 니 발로 썩어가라. 자, 다음이요. 김민경님, 인사처럼 보이려고 신조어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써먹을 곳이 없어. 비참 들으며 추임새 넣고 왔어요. 오, 갑분서. 이건 TMI. 박펠레 띵어 우. 어우 꼰대 등등. 이 정도면 10살 연하랑도 대화 잘 통할 것 같아 나름 뿌듯하네요. 크크크크. 저희도 부담스럽네요. 이런 저희 걸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름 보니까 근데 여성분일 수도 있어서 저희 소중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보세요. 네, 박펠레 띵언. 오, 이건 뭐죠? 이거는 하드코어 축받으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자, 언타일치는 또 베텐 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입으로 외우면서,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네. 여자면 인정이라고 지금 있고요. 다음은요? 삼둘둘 하나님.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눈빛부터 달라진다는데, 그게 어떤 눈빛이죠?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극혐하는 눈빛은 알겠던데. 되게 간절하다, 이분. 아, 저도 기억이 아래가지고. 신여사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안 나요. 기억납니까? 아, 아무것도 안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네. 물어볼 걸 물어봐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걸 알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냐. 아, 단일로바 눈빛이라고 하신 분 있네. 뭐야. 다음요. 7002님. 여자 후배가 점심에 돈가스를 맛있게 먹길래 나 맛집 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다음날 채식 시작했대요. 아, 그렇군요. 어떤 거? 뭐 호주 유학사연이랑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상품 받으실 분. 아, 오늘 너무 압도적인데요? 일단 최상민 님이 올킬이죠? 네. 최상민 님 뭐 좀 더 근사한 걸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선물을 챙겨 드리고 저희가 또 비참 레전드 특집을 한번 또 하니까요. 네. 네. 오늘 몇 개 드리면 돼요? 저 그것도 해? 저기 우리 기프티콘으로 CGV 아, 딱 맞춰야 되는데 가격이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아마 문화상품권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죠. 백성 대죠. 말모이 예매권 주려고. 영화 예매권. 아 결말 보라고? 말모이 예매... 백화점에 있는 영화를 가면 되나? 아니. 그럼 주면 볼 수 있어? 몰라. 신세계 영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이게 봐봐. 이걸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한번 인정 볼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찾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자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무튼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으로 상품 하나 주고 또 화장실 없는 영화관으로 보내라고 손수건 주라고 2인 예매권 줘야 되나? 아예 없는 느낌이지. 휴지나 주라고. 있었어요. 기다릴 동안 한 번 더 읽어달라는데. 퀵뷰 주라고, 퀵뷰. 문상 돼? 네. 형 문상 드리면 되지. 문상으로. 문상이면 혼자 보러 갈 수 있겠네. 원래 저 드리던 거 그냥. 응? 알았어. 추가로. 한 분. 응? 아, 한 장? 두 명은 못 볼 가격. 아, 그러네. 뭐 가격은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참, 90년대면 두 명 볼 수 있는데. 방문상. 다른 선물 없이 이것만 드리는 거야? 아니, 원래 드리고. 아, 추가로? 네, 이것만 추가로. 일단 저희 성의로 일단 요것만 좀 드리고 나중에 레전드 또 사연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이. 그럼 몇 분? 2분 포함해서. 많이 줘도 돼요. 성취. 그래? 2분만 무상 드린 네. 거고. 아, 오케이. 드리고 저희가 또 비참 레전드 특집을 한 번 더 하니까요. 네. 네. 자, 여기서. 자, 또 어떤 분 드릴까요? 뭐 이분 드려야죠. 의견이 분분했지만 더럽다 쪽으로 모이셨던 자기 손 두 개 깍지 부사했다는 분. 아, 네, 익명의 강모씨. 선 넘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드리고 짐승탄 드릴까요? 미발로 아, 마저 올라간 분. 네. 롱패드 입고 짐승남 돼서 미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간 분. 그 다음에는 다 눈에 안 들어오네요. LA랜드 드릴까요? 6488. 드리죠. 네. 그 다음에 땡큐브 남자용 뷰티 영상 봤는데 형들이 예뻐졌다고 한 분. 9762. 아 그리고 또 뭐 없습니까? 지금 청취율 조사기나 많이 드려도 돼요. 그래요? 뭐 그래도 이분 드릴까요? 김진혁씨? 기분에도 나도 좋게. 예. 아, 한번 더 예. 들려줄 수 있나요? 뭘 예, 김진혁씨 아까. 그래도. 말모인 한번 더 듣죠. 이 정도면 이분한테는 포상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 코털 무모증 주라고. 코털 무모증 누구였지? 잠깐만. 아, 2137님께도. 코털 무모증. 김성주님 드릴까요? 태블릿 던지기 당한 분. 네. 전 여친에게 태블릿 던지기 당한 분. 네. 그리고 아까 말모이 사연 보내신 분, 우리 최상민님. 아, 본좌급으로 등극함과 동시에 저희가 추가 선물로 특별히 1인 영화 티켓을 예매 가능한 문화상품권. 2인은 안 돼요. 예. 네. 1인만. 그래서 결말을 꼭 보시라고 말머리. 원래는 저희가 휴지나 손수건 보내드리려다가 네, 이거를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구기 왜 안 주냐고 개구기. 개구기는 그 그냥 긴 사연이라 원래 드립니다. 아, 네. 예. 자 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방 중계 부탁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천풍 배우.
내, 내일 소통방 하니까 저녁에 한 10시쯤 오세요. 소통방은 뭐예요? 그냥 중계 말고 이렇게 소통만 하는. 어... 아, 그냥. 아, 좀, 아, 좀 배워라. 뭘 배워, 아유, 배우긴. 넘어와, 우리 방으로. 어, 얼마 받니에요, 회사에서? 뭐야, 이게? 아, 이게. 해피 기운이 느껴지는데? 술도 드시나요? 에? 술도 드시나요? 술이요? 술 드시는 분도 있던데. 아, 그러면 19금 걸고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술잔이 나오면 19금을 아, 걸어야 돼요. 2주 아프리카 하더니 얼마 받니? 아, 매니저도 뽑으시고. 네, 아마 내일 정도야. 아, 매니저를 아프리카에 대주는 게 아니고? 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 방만 또 하는 매니저분들이 있어, 방만. 그 채팅 막 많으니까 그거 도와주시는 분. 야, 펠레 형을 지금 한 12년 동안 아는 중에 들었던 말 중에 최고의 충격적 대사인데? 얼마 받니? 자, 그래서 조금 길게 할 수, 하고, 캐리지로 끝나는 걸로. 자, 배성재 10, 1월 23일 수요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비참에 대한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격담들, 또 들었단 이야기들 전해오고 있고, 여성분들도 그렇게 챙겨듣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들어서 아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 뿌듯함 공유하시기 바라고. 네. 사실 비참 여러분의 드립으로 채워지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창피해졌어요. 예. 자,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어,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하고 노래 듣는 버전 부탁할게요. 편집을 해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소심한 오빠들 그 겨울 우리입니다. 아, 공유할 친구들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일 또 열심히 뵙죠.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얼마 받니?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한 걸? 어, 오늘은. 소통방은 뭐야? 그냥 DJ 하는 거네, 그냥. 그냥 좀. 남자들이랑? 남탕에서? 아자리 소통방? 아자리 소통방으로 하면 되겠네. 어제 몇 번 나오셨어요? 아, 그 성비요? 아, 어제는 확인 안 해봤어요. 성비가 확인이 돼? 네. 성비, 어... 나이 때 다 넣어. 엄마 아이들 들어온 분들이 많겠네. 엄마 아이들도 하나? 지금까지는 9대 1이야, 9대 1.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1이 있는 게 신기하네, 9대 1이.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확실히. 20대, 30대. 네. 10대보다도 오히려 20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선 어플이 있네. AO 한번 하자, AO. 중랑천. 에어. 일은 엄마예요? 일도 다 엄마 일이지. 98대 2. 어머니들 줌 많이 들어오십시오, 어머니들. 줌통녀 아니에요, 줌통녀. 저 청바지에 흰 그거 하고 입시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팔찌하고. 시작할 때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어차피 야라. 어차피 집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 확실히 SBS일 때보다 얼굴이 폈네요. 그 뭐니? 그거는? 달린 거야? 네. 잠깐만요. 아, 뭘로 하지? 일단 그냥 찍어볼게. 진짜 자세가. 뭐야, 이 거만해져가지고. 풍선 뭐? 풍선 뭐 이런 거 없나? 저도 하나 찍어주세요. 풍선 이런 거 없나? 그래도 하나 올리게. 풍선? 아, 그런 거 없나? 네, 그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 풍선 그 이모티콘은 있던데. 인물 모드로요? 네, 너무 멀리지 말고. 멀리 찍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 근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래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포즈라고. 이 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하여튼 가까이서 한 번만 찍을게. 하나 둘 셋. 목이 헉헉거려. 옆에서 계속 귀에다 대고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찍든지. 아 진짜 분명히 작년만 해도 다 죽어가던 얼굴이었는데. 지금 너무 중국졸부 방문선이라고. 이렇게 풍선 좀 들고 이렇게 들고 계셔도 되세요. 그래? 이렇게? 풍선 있어요? 합성해봐 합성.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위로. 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성이, 네. 인사성이 받아줬네 아프리카도. 리액션을 잘해야 돼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희도 청취율 상이 아니라 생방 많이 들어주세요. 오,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 네. 자, 여러분 생방 많이 들어주시고. 그 왜? 아, 그럼 이게 다시 갔다 와요. 왜? 프린터 어디 안 눌러, 다 안 눌러, 다 안 됐어, 프린터가. 그래서 다시 갔다 올게요. 조금 이래도 됐어요. 뭐, 출력했어, 혹시? 아니요. 하지 않았다고? 왜요? 트래블러는 너무 앞에 많이 까는 것 같아. 결승만. 트레몰로 아, 많이 그러면 그냥 다 중간에 다 빼고 어, 쭉쭉쭉 다 하고 일단 아, 대상만 이제 트레몰로 네? 아, 네 빵빠레도?